반갑습니다. 태풍 다나스가 지나간 이후에 이렇게 저수지 인근 근처에 물이 엄청나게 넘쳐가지고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한번 끓여 먹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투망은 1차적으로 한번 보냈거든요. 지금 투망 1차적으로 지금 한번 투망지 됐습니다. 어 뭐야? 지금 막 근무 상태입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뭐 들어갔어요? 가물치. 짱어. 짱어요? 가물치요? 짱어가 가물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. 자 지켜봐 주세요. 아 여러분 지금 생방송입니다. 이거는 지금 따고 치는 고추업이 아니에요. 자 그물질을 자 서서히 부드럽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는 전라남도 자흥입니다. 자 올려. 자 고기가 지금 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. 뭔가가 있어요 지금 고기가. 고기가 있습니다. 있어요. 와, 왔다 가지 말 빨리 가. 와. 와. 뭐? 어 저기 있다 보인다. 잠깐 그쪽으로 이동. 어마어마합니다. 고기가 보여. 고기가 지금 어마어마해요. 아까 저거. 자 잠시만요. 이거는 지금 이런 거는 지금 바로 방생하도록 할게요. 와, 뭐 이제 피리만 잡아. 네. 붕어는 다 보내주고 피리는 매운탕 끓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운탕에 소주 한잔 해야죠. 자 보시죠. 자 투망 한번 땡겼는데 고기가 이라고 잡혀있습니다. 이라고 30여마리 네? 잡힌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바로 지금 뒤에서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와 이거 멋있기구만. 네, 보내줘야죠. 다 이거 피리구만. 이거 가리 아닙니까? 뭐가 문제예요 지금? 뭐가 문제? 물살이 너무 셉니까? 아 피리가 없고 이거 뚜거가 깼다. 와 근데 방금 막 왜 놓쳐보세요? 예? 네? 왜 놓쳐볼 이유가 뭡니까? 빵꾸 전문가가 빵꾸 들어갑시다. 그래갖고 저 끝자리까지. 자 지금 반스만 차고 들어갈게요. 아 물살이 좋고 기가 막힌데 고기가 안 잡혀. 아 좀 전에 가물치를 놓쳐가지고. 이게 지금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오면은 여기가 또 물살이 또 잠잠해지면서 고기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활보를 하거든요. 근데 이 전 영상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다 아닙니까? 뭐 주작이네 뭐하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너무 이렇게 악플 댓글을 이렇게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.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 미끄럼. 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. 와 피데미. 자 지금은 또 다른 장소로 또 이동했습니다. 아 물살이 역시나 이곳도 엄청나게 셉니다. 자 과연 이번에는 아 이거 보십시오. 이제 태풍 다나스가 다 지나가고 이 시골 마을 한적한 저수지입니다.
아. 참 보기 좋죠, 에? 반대로 나와버려. 삼촌 한마디 하죠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저거 한 잔 한다고? 이거 뭐, 한 끼 주십시오. 난 밥은 먹었어. 아니, 우리 한 끼 주십시오. 너야 나 보자고 안 먹지? 밥은 먹었나? 매운탕 맛이 어쩌고? 어때요? 맛있어, 야. 내가 아 내가 그래도 맛있다니까. 다음에 저 시청자 여러분도 자기 많이 놀러 오세요. 말만 잘하면 공짜입니다. 말 잘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그러면 공짜예요. 아. 뭐야, 난 머리 바뀌었다. 아 여러분 가라고 해야 되는데. 조사 여러분. 그냥 뺏지. 가야 돼. 얘는 뺏지.